안녕하세요. 영상음악 실습 11주차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네오 리마니안 테오리와 토너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C 메이저와 E 마이너는 하나의 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 무슨 얘기냐? 메이저와 E 마이너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가까운 화성이고 이를 단순한 변형으로 묘사할 수 있다라는 컨셉을 잡은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밑에 건 전공자들한테도 다소 생소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다 이제 학습하라고 강요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C 메이저 스케일에서 1도로 분석하고 3도로 분석했던 코드를 1도, 3도의 어떤 펑션이 아닌 하나의 코드, 그런데 얘가 아주 간단한 변화로 만들어지니까 얘네들은 가까운 코드,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 트랜스포메이션을 L자라고 붙여서 이런 방식으로 C 메이저가 C 마이너가 될 때는 P, C 마이너가 C A 마이너가 될 때는 R, 그 다음에 C 메이저가 E 마이너가 될 때는 L자를 붙입니다. P, R, L이에요. 그럼 P자 하나로 R자 하나로 L자 하나로 변하는 애들은 가까운 애들이겠죠. 이 가깝다라는 건 두 개의 공통음을 갖고 있다는 애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 멀리 떨어진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에서 F 마이너 같은 경우 우리가 기능화성악으로 치면 그냥 버로우드 코드로 단순하게 썼고 4도의 변화 화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화성을 여기에서는 C에서 F 마이너로 가려면 Relation, Leading Tone, Parallel이라는 변화 단계를 거쳐야 되는 다소 먼 코드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N자라고 부릅니다. N자는 RLP, S는 LPR, H는 LPL입니다. 이 코드들은 하나의 공통음이나 아예 공통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N자가 이미 RLP를 의미한다라는 건 이 코드와 이 코드를 분석했더니 SH가 나옵니다 라는 코드가 나오면 그 코드 사이의 거리는 LP, RLP, L이라는 변화를 가져야지만 나올 수 있는 먼 코드란 얘기예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는 코드를 화성의 어떤 기능이라던가 스케일 상에서 계산하지 않고 그냥 독립적인 코드와 독립적인 코드가 가깝냐 뭐냐로 계산한대 그런 방법이 있대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도식화시켜 놓은 게 토네츠라는 차트입니다. 얘를 보는 방법은 C를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은 완전 5도 위, 완전 5도 아래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빗금, C에서 A플랫으로 내려가면 장3도, C에서 E로 올라가면 장3도 올라간 겁니다. 이쪽 빗금은 우측 빗금은 C에서 E플랫 단3도 올라간 거고 C에서 A 단3도 내려온 거죠. 여기 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는 가운데 C 메이저가 보입니다. 도, 미, 솔. 도미, 솔 보이시죠? 도미, 솔입니다. 이 도미, 솔 옆으로 파라도가 있죠. 그리고 도미, 솔 옆으로 솔, 시, 레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음악을 연주했다. 도, 도, 솔, 솔, 라, 라, 솔, 파, 파, 미, 미, 렐, 레, 도. 이 기본 주사마음은 이 형태로 나란하게 등장하는 코드였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이게 토네 차트입니다. 기능으로 보지 않고 그냥 어디에 위치하는가, 어떻게 가까이 있는가만 보는 거예요. 뮤즈의 테이크 어 보우라는 곡입니다.
사운드를 들려드리면 여기서 도돌피를 갔다 왔다라고 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D 메이저에 1도가 쓰였고 갑자기 B 플랫 오그멘트가 나오고 G 마이너가 나오고 G가 나왔다가 전조가 되고 C 마이너가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얘는 토네츠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음악을 분석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성 음악의 체계와 모달리티의 체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 보면 D입니다. 그러면 D가 대략 여기 있죠. D, A, F#. 그런 다음에 B플랫 오그멘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D, A, F#에서 이렇게 가던 음이 D, B플랫, F#. D, B플랫, F#이죠. 이렇게 진행하던 삼각형이 이렇게 진행하고요. 다시 얘가 G 마이너로 옵니다. 그럼 G 마이너 어디 있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흘러가던 애가 일직선으로 바뀌고 다시 이쪽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가던 애가 갑자기 이 아래쪽 G 메이저로 바뀌죠. 흐름 따라오시나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D 메이저. D 메이저로 가던 애가 B 플랫 오그멘트로 바뀌고 그 B 플랫 오그멘트가 G 마이너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G 마이너가 갑자기 G로 바뀌죠. 그리고 이 논리대로라면 G 메이저가 E 플랫 오그멘트로 바뀌고요. E 플랫 오그멘트가 다시 뭘로 바뀌냐? C 마이너로 바뀌죠. 토네츠 차트에서 일정한 패턴을 계속 시퀀스 삼아서 발전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게 토네츠 차트를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토네츠 차트를 통해서 테이크 오브 뮤즈의 대체 조성으로 모두로 이해할 수 없는 화성들을 그냥 그 화성들 간에 어떠한 흐름이 있는가로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익숙해지면 버나드 허만의 영화 음악입니다. 사운드 들어보면 스트링으로 쳐드릴게요. 뭔 코드가 이렇죠? 이거 키 뭔가요? 모드 뭔가요? 얘는 그렇게 분석하는 음악이 아니라는 게 단번에 느낌이 오죠. 마치 무쪼 음악처럼 화성이 제멋대로 흘러가죠. 이런 화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분석했는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영감을 받았는가 이게 토네츠 차트인 거예요. 그래서 분석해보니까 아, B를 중심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화성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얽혀있더라 라는 걸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토네츠 차트를 응용하실 때는 예를 들어 C 메이저로 곡을 시작하시고 난 무조건 삼각형 아래로 가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 미, 솔 화성 쓰시다가 미, 솔샵
화성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얘로 진행해 보는 거죠. 이 밑으로 차트가 더 있다면 이 밑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그 삼각형 이런 진행을 상상 속에서 만들 수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보다는 이런 표에서 이론상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의 폭을 넓혀주는 게 토네즈 차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설명드리면 라마이노프 2번 콘체르토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이렇게 음악이 시작되겠죠. 이 또한 토네즈 차트로 해석할 수 있어요. F 마이너가 처음에 쓰였습니다. F 마이너 찾아보면 파, 라플랫, 도. 여기 F 마이너 있죠. 그 다음 쓰인 음이 D 플랫입니다. D 플랫이 추가됐죠. D 플랫 여기 있습니다. F 마이너에서 D 플랫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음이 D 내추럴로 바뀌었죠. F 마이너에서 D 플랫 음이 이 F랑 연결되어 있는 D 내추럴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D 내추럴이 E 플랫으로 바뀌어요. F에서 D 플랫, E 플랫으로 바뀌었다가 F 마이너와 연관 있었던 C의 E 플랫으로 바뀝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그 다음에 E가 등장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마이노프는 A 내추럴을 선택하고 있죠. 다시 F랑 연관 있는 A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얘는 다시 역순으로 하강에서 D플랫 에세까지 가요. 그래서 라마이노프의 첫 번째 화성 생각해보면 되게 생뚱맞죠. C마이너라는 키를 가지면서 갑자기 F마이너에 D플랫, D내추럴, E플랫 반음계 진행들이 나와요.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거냐, 토네즈 차트를 보면 아 이러한 방식으로 F마이너를 중심으로 근접해 있는 음들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분석 방식을 알수록 자꾸 이런 방식의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딱 그 디스크립션적인 분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맞는 방식입니다. 그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럴 때는 조금 더 음악적인 방법의 분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C 마이너에서 F 마이너가 의미하는 바, 4도의 시작, D플랫이 들어가면서 약간 네오폴리탄, 프리도미넌트의 기능이 강한 화성 색채로의 변화, 하모니에서 보자면 2도죠. 예, 역시도. 그러니까 2도의 역할, 역시나 프리도미넌트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F마이너에 7음이 붙은 거니까 역시나 4도 마이너겠죠. 얘 같은 경우는 메이저에서 4도를 빌려온 애라고 생각할 수 있고, 도미넌트 7이 만들어졌으니까 속칠화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마이너 7, 다시 하프 디미니시, 다시 네오폴리탄 6의 화성. 모든 화성이 뭘 강조하고 있죠? 프리도미넌트를 강조하고 있죠. 음악은 프리도미넌트에서 도미넌트에서 타닉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프리도미넌트가 항상 나왔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진행해야 되겠죠. 조선 음악이라면. 그런데 라흐마니노프는 프리도미넌트를 엄청나게 강조한 다음에 뭘로 진행하죠? 1도로 들어가죠. 5도라는 음 하나 쿵 쳐주고 5도 기능의 상실, 도미넌트 기능의 상실, 이 상실로 인해서 발생되는 토날리티 감의 소멸, 모달리티 감의 상승. 음악적인 컨텐츠로 분석하는 게 이러한 방법에서 아, 얘 그려놓고 얘 사용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음악적인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익숙해지려면
기존의 음악들이 어떤 걸 강조했었는지를 알고 이 음악들이 어떤 걸 피하고 있는지 변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인 문맥으로 아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바타 오프닝 시퀀스 예제를 항상 준비해 놓는데요. 이 아바타 오프닝 시퀀스가 인터넷에서 계속 잘려요. 아마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얼른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빨리 찍지 않으면 수업시간 전까지 못 올릴 것 같은데 얼른 설명해 볼게요. 아바타 오프닝 시퀀스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제가 이걸 플레이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아마 영상이 잘릴 거예요. 따끈따끈하게 6월 11일 날 새로 올라온 영상인 것 같아요. 아바타 오프닝 시퀀스 한 1, 2분 정도의 시퀀스에서 흘러가는 음악의 악보가 이렇고요.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영문 표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마디, 이 지점에서 Landing of Spacecraft, 스페이스크래프트가 착륙을 시도하는구나. F 부분에서 Close on Jake, 제이크가 클로즈업 되는구나. 제이크는 주인공입니다. 아바타 안 보신 분들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그래서 이 알파벳을 따라가면 장면마다 음악이 어떻게 전환되는가 알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 장면들을 보면 스틸컷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시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Jake and fellow soldiers suit up. 네, 장비 착용합니다. 바깥쪽으로 보이고 planet surface가 보이고 그 다음에 reveal of immense ecological devastation. 그러니까 자연 파괴의 현장들이 막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와, shots of gigantic futuristic bulldozer. 미래에서 훅 날라온 듯한 불도저가 보이고 이제 landing of space craft. 네, 비행접시가 이제 드디어 착륙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제이컵의 클로즈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new life,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플래시백과 보이스 오버, 뭐 나레이션이 등장하겠죠. 그리고 나서 비행기가 touches down, 바닥에 완전히 정착한 뒤에 soldier disembark,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내린다라는 시퀀스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약 한 2분 정도, 네, 딱 한 2분 정도의 시퀀스입니다. 이 시퀀스에서 음악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일단 눈으로만 한번 봐보세요. 얘는 한마디에 두 번 화성 리듬이 바뀌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얘는 한마디에 한 번, 한마디에 한 번, 두 마디에 한 번 느리게 바뀌고 있죠. 토네츠 차트로 봐도 얘는 무지하게 복잡한 PL, RP, RPL, PLP, RP, RP, RP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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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L, R. 여기서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뭐냐? 토네츠 차트로 봤을 때 P, R, L 쪽이 있고 N, S, H 쪽이 있어요. NSH는 이미 상당히 멀리 간 애들을 보여줄 때 쓰죠. 그래서 위쪽에 S의 분포도 훨씬 많은 걸 볼 수 있죠. 어쨌든 쉽게 말해서 뭐다? 빨리 변하고 멀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음악은 어떨까요? 긴장감이 있겠죠. A파트입니다. 여기가 A파트예요. 일단 화성이 한마디에 두 번씩 바뀌는 것도 긴장되는데 이야 이거 대체 무슨 조야? 무슨 키야? 무슨 논리의 연결이야? 완전 생뚱맞죠. 밑에 게 쫙 지워져 있다면 이거 A마이너의 1도 그 다음에 뭐라고 분석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시간 다 보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성을 찾고 기능화성악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아니죠.
시작 화성, 그 화성과의 거리들, 톤의 차트에서 어떻게 이름 붙여줄 수 있는가. 그러면 예에서 예로 갔을 때 선생님 RP, RPL로 갔습니다 라고 정답을 써내는 게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이크와 그의 동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그리고 바깥쪽에 이제 그 팬도라 행성이 서서히 보이고 거기에서 엄청난 자연 파괴들이 일어나고 있고 덩치 큰 불도저들이 자연을 해치고 있는 이런 광경들에서 나오는 음악은 이러하더라. 멀고 더 화성 리듬이 빠르고 선율적이라기보다는 수직적인 그냥 블럭 형식의 음악이 진행됐다면 이제 서서히 멀리서 다가오던 우주선이 점점점 팬도라 행성과 가까워지죠.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음악은 아까보단 상대적으로 정적이 됐죠. 거리도 가까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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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솔, 시, 솔, 미, 어떻게 보면 다이아토닉적인 베이스라인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제이크가 클로즈업 됩니다. 제이크가 클로즈업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팬도라 행성에서 이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네, 보이스 오버되고 플래시백 되는 그 상황에서 상성부 하이에서의 사운드. 그 다음에 G, H, 스페이스 다운, 터치다운 합니다. 스페이스 크래프트. 그리고 솔저들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음악이 쓱 이제 뒤쪽으로 이어지죠. 일단은 뭘 표현할 수 있나요? 뭘 표현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여기 1도에서 시작해서 5도를 거쳐서 1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라는 분석인가요? A마이너 1도다, A마이너의 5도다, A마이너 1도로 가지 않고 위종지했다, 이런 분석인가요? 여기 A마이너 1도 등장한다. 아니죠. 영상에 맞춰서, 영상 시퀀스에 맞춰서, 그러니까 씬이겠죠? 씬들에 맞춰서 여기에서는 이런 긴장감이 필요한 구간, 팬도라 행성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들과 흡수되는 구간, 그 차등을 어떻게 둘 것인가? 화성 리듬, 수직적인 화성 진행, 그 거리는 멀리, 긴장감의 증폭, 팬도라 행성에 도착했던 그 에어리아에서는 화성 리듬 순화시키고 가끔은 두 마디에 한 번씩, 세 마디에 한 번씩 머물기도 하고 위쪽 상성부 라인에서 선율이 분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리듬을 쪼개주고 어떻게 음악의 차이를 돋는지가 보이죠. 이걸 전통적인 방법으로 A마이너의 1도와 5도 전조가 된 건가, 속실화음이 쓰인 건가, 부속실화음이 쓰인 건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끝내 이 음악을 분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악을 분석을 잘했건 안 했건 음악이 연주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그 음악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제 적용해 볼 거냐, 거기에서 이제 승패가 갈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음악을 보실 때 영화음악의 목적은 영화 당연히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음악들이지만 영화음악의 목적은 영상의 서포트예요. 영화 내용, 메시지 전달하는데 조력자 역할입니다. 결코 나 혼자 잘났어 라는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에 맞춘 분석이 철저하게 필요하다. 그런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 톤의 차트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